과연 용아빠는 시간을 거슬러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디 봐! 앉아 봐! 앉아 어때? 앉아 어때? 아, 어디 있어? 아니야. 찢어졌잖아. 찢어졌잖아. 이게 왜 찢어졌을까? 이 세상에 내가 입혀주면 안 되겠다, 지영아. 나 혹시 어떤가 하고 옛날에 기억을 좀 되새겨보려 했더니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이번에 승재 윤우가 입던 옷 작은 거 있거든? 그거랑 해서 내가 커플룩 한번 맞춰봤거든? 원래 또 아버지 아들은 또 커플룩이 또 차가운다. 평소에도 커플룩을 즐겨봤던 고고부자, 과연 이번에는? 이야, 승재야, 아빠랑 똑같지? 똑같아, 아빠. 이거. 모자, 또. 바지. 예. 이제 준비를 슬슬 해야겠다, 나는. 내가 덜뜨지 마. 자동차 그렇게 부딪히면 사고가 나는 거야. 윤아 이거 앞으로 가니? 윤아 이거 앞으로 가니? 38세 용아빠. 아주 작은 자인 자꾸만 자동차가 나. 이거 집에서 타긴 좋네. 아직은 누나 앞에서 어리광을 피울 나이죠. 얘들아 맘마 먹어. 오늘 저녁은 건강 만점 나물 비빔밥. 네. 계산님? 응, 맛있는데? 맛있다. 또 먹을 거야? 다 먹었는데? 이야.